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4월에 있는 전주을 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월 19일 출마를 선언한 지한달반 만인데요. 불출마 소문이 돌자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겨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 선거 구도에서 당선이라는 실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모양새입니다. 박원기 기자입니다. 받아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명분과 실력을 강조했던 정 의원으로서는 사적으로는 선거에서의 당선이, 공으로는 자신이 내세우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실력이었습니다. 보장이 안 되는데, 또 아니면 자신이 없는데, 또 자신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. 실익을 놓칠 경우, 즉 낙선을 하면 자신이 재선거에 나서는 명분도 찾을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습니다. 당선이 돼 지역구 의원이 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 개정과 수소탄소 국가산업단지 지정,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상단 등을 적극 해결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안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현안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, 또 바로 1년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. 정 의원은 앞서 지역 언론의 불출마 가능성 보도 등에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고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 정신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에 보고 결정할 거예요. 그냥 적당히 출마는 안 하려고 그래. 뭔가 중앙과 뭔가 큰 보따리라도 하나 만들어야 할거 아니에요. 정 의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새만금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정운천 의원이 출마를 위해 찾기로 했던 명분과 실리, 결국 불출마를 위한 명분과 실리로 바뀐 모습입니다.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.